네, 저도 월남전 참전농사 요거 있잖아요. 기념탑. 이거 거의 다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읽어들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또 다시 또 재선정해야 되는 그런 거 되잖아요. 네. 이게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속도를 내주셔가지고,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꽤 네. 오래된 민원이에요, 이 민원. 네, 그때 바뀌고부터 지금은 저희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네. 진행을 속도 있게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명시 2월 전체 312부터 315쪽까지 전체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고쳐 써주신 공원 조성 있잖아요. 네. 고추저수지의 그 행사를 제가 했어요. 물이 너무 이렇게 고여가지고 썩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위원님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고추저수를 배수로 원하는 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왜 2월이 계속 진행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 이 부분은 네. 이제 좀 절차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11월 19일 날 토지적성검사 심의를 마쳤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걸 마쳤고, 그리고 그 전에, 구두로는 사실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고요. 그때 서면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인데,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그 입안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한 내년 1월에서 2월쯤에 농림축산부와 협의를 할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에 저수지 수명이 다 했잖아요. 밑에가 게스파크기 때문에 농지가 없어져서 이제 내가 의사가 그쪽으로 시로 왔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반을 하기 위한 그 용역비를 2월을 그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네, 하여튼 공원 조성하는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수변 공원으로 가려고 수변 공원인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속도를 내서 좀잘 진행해 주시라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수문화 전수교육과 공사가 2월에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네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위치를 말씀하시면 네네. 아, 설릉공원에 가시면은, 양궁터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그 공원과에서 쓰는 사무실, 이쪽 공원 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지금 건물 그 석학이랑 많이 진행돼 있거든요. 장소는 거기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1294평방미터입니다. 약 400평. 매우 그다음에 314 쪽에 보면 이천 도자 예술마을 활성화 사업에 지금 거의 1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비로 쓰시는 거예요? 아, 이 사업비는 소송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DDR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거기에서 채권 행위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다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이천시에서도 그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경매 참여할 때 10%에 대한 비용을 저기 법원에다가 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경매 예정은 한 2월로 예정되기 때문에 한 12월로 예정했었는데 2월로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연기가 저기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서 내년 초에 되면 참여를 할 그러니까 도자기 조합하고 이제 승소해서 얻은 거예요.
조작이 조합하고 이천시하고 소송을 한 부분은 이미 이제 판결이 나서 108억과 플러스 거기에 대한 재반 비용과 이자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이제 그 부분에 승소가 났습니다. 승소가 나서 이천시도 재판을 했지만 네. DDR 컨설팅사도 그 부분을 분양해줬는데 그 비용을 재반 비용을 못 받아서 네. 그 DDR 컨설팅에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아 거기서? 네, 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가 이제 다 수입이 되는 건 언제쯤 예상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일정은 9월 달에 그 경매 신청을 DDR 컨설팅에서 했고요. 네. 12월 22일까지 매각 신청 등기일이라고 해서 채권 실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 거기서부터 뭐 1개월 이내 내지는 며칠 이내에 경매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게 이제 2월달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2월에. 그러면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원하는 사람 다 참여하겠네요? 아니요. 거기에 채권이나 뭐 어떤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아, 관계자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죠. 다 할 수는 있겠죠. 입찰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거기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거기다 신청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입찰 본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이제 채무 부분을 채권 부분을 현재 받을 수가. 그럼 그 경매 면접은 얼마 정도일까요? 그게? 면접은 지금 제가 그 면접은 제가 따로 조연님께 예, 지난번에 때는 딱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연하고 보면 네. 그렇죠. 네. 장애인 가구 냉방 지원 190억이요. 네. 장애인마다 장애인 가구마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뭐 일률적으로 지원은 아니고요. 중증이라든지 그중에서도 이제 스스로 이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중증 가구나 이런 대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아, 그 저기 단계가 있던 얘기시죠? 가구마다 다 주는 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 해주는 게 선별적이잖아요. 선별적. 그럼 그 선별적을 해야 일률적으로 나가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제 선별지원이기 때문에 그 대상하는 가구가 줄어들어서 대상되는 가구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는데 가구마다 나갈 때 몇 가구 몇 가구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일정 금액으로 나가는지 거기서 쓰는 대로 나가는지 일정 금액으로 나갑니다. 일정 금액으로 1, 2, 3월, 11월, 12월은 5만원 그리고 7, 8, 9월은 월 4만원씩 이렇게 나가요. 아, 요일마저 달마다 틀리네요? 네. 페이지 146쪽에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이제 기존 예산의 3억 1천에서 예산의 3억 3천으로 이제 증액됐는데 요사는 혹시 185쪽 그 정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에 되어 증액이 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185쪽과 한쪽은 어디죠? 다시 한번 그 146쪽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46쪽 그리고 18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 지금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6쪽과 18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아, 네. 경로당 수매 장사 비하고 네. 요거하고 140. 146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46쪽도 하단 보시면요.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있어요.
그거랑 185조. 같은 건 아닌데요. 네.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양로시설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여가를 지원하는 시설이라서 시설. 그러면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코로나19 발발 사태 이후로 지금 이제 2000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 다 폐쇄 조치 내려졌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경로당 수혜비율 강사료 해갖고 지금 이제 그 부서 정책별 이제 형성국에서 설정되는데 이건 어떤 상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좀 여쭤보세요. 이 부분이 경로당 순회 교육이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 이제 경로당에 있을 때 가서 뭐 노래 교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몸 운동하는 거 이런 부분에 강사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폐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쇄도 됐는데 이제 단계별로 네. 뭐 1단계 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네. 100% 다 감액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9,900만 원에서 2,9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그 노인복지과에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192조 그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인건비 조항에 관련돼서 좀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코로나19 사회적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이제 야기돼서 이제 문제, 그 지금 2000시 관내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그 신고 접수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제가 그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가장 많이 이제 경찰 접수 받는 사안이 그 배달의 민족, 그 이제 배달 업체들의 어떤 오토바이 사고이 우선 첫 번째로 많다고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어떤 그 경제적 불합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어떤 제한 때문에 그 진짜 가정 내에서 이 폭력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저는 여쭤보고 싶은 사안이 이 지금 그 지원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올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로 그 지금 접수받은 건수 등 내용들을 그 추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 가정의 불안은 아이들의 성형, 성향, 인성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좀 지원적인 부분 내에서 시설만 지원하지 말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추측 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7,200이 감액됐어요. 180조. 네, 네. 대상자가 어떻게 죽은 건가요?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180쪽에 하단 부분 말씀 상단 코로나19 기본 지원 네, 복지정책관이니까 제가 네네네 이게 도비 전액 사업입니다. 도비 전액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 지난 5월 달에 시행한 그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어서 이게 보류됐다가 이번에 그 사업 대상을 그 생계형 범죄, 그 훈방자미 그 범죄 피해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명단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 30가구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수고 나오시고 예, 그 쓸 거 좀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보장 확대는 12억 3천만 원으로가 정도 가액이 됐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가요? 수혜자 이 부분은 공유기초 생계 대상 생계비 지원하는 대상자에 해당하거든요. 네네. 그 사업량 자체가 이제 감소해서 그래요. 공유기초 생활을 그걸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그 조사를 다 뭐 금융소득 부산소득 조사를 해서 예산 세울 때 조금 넉넉하게 세우고 마지막에는 또 차감해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과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그 내시된 데이터 내에서만 지급이 되는 거죠? 내시가 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신청해서 이렇게 추경 때 정리해서 하는데 네. 저희는 남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떨어져서 부족한 시군으로 가고 남는 시군이고 사업에 따라서 전 대상자는 이천 관내 대상자는 직업이 되신 거죠? 대상자는 다 2,993가구 저희가 3,400가구 정도 생각했었는데 2,993가구가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보시면 중간에 그 전통문화 그 추모 사업 운영이 있어요. 오늘도 자료로 우리 김호 이사장님께서 그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영시열을 보면은 지금 우리 장애 우리 저 복지 문화국 쪽 보면 예산이 다 2월이에요. 그죠? 이게 보니까 본예산 때 추경 2차 추경 때 다 세워놓은 건데 이게 다 2월 시키고 추모의 집은 아예 착공 시기조차도 기재를 안 해놓으셨어요. 본예산에 해놓으시고 하나도 안 하신 건데. 이거는 조금 개선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가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문화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공사를 중지 명령을 해놓고 그만 심의 말고 네. 그 뭐 문화예술 쪽 말고요. 네. 지금 장사 시설 쪽 그렇고 네. 어린이 학충도 보면 이해 추경, 사회 추경 하는 것도 하나도 지켜가 안 하신 거예요. 피로해서 추경 때 쓰시려고 지금 또 계산을 해놓은 건데 이제 급해서 추경에 이해나 거에서 이제 계산을 해놓으신 건데 하나도 사용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떤 그 업무가 과해서 그러신 건지 이게 어떤 우리 복지 쪽의 분들이 이런 어떤 건축이나 통목에 정부선이 조금 도움을 필요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하려고 보면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그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고 이게 이제 중간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설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내년에 끝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본예산에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이든지 뭐 이렇게 예산이 쓰지 않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설계만 하고 조금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네. 뭐, 네, 좀 개선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장사 시설도 그냥 준공기한 미도래 2월 4일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면 그리고 전혀 지켜가 안 하고 오셨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싶은 좀 사안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예산 쓰는 걸 때 그 집행되는 시기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착공이 네. 언제든 진행됐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예. 네. 네. 그런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애인 우리 그 어디죠? 장애인 복지관이었나요? 그 신문에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일이 좀 발생이 안 되려면 어떤 내부적으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서관 200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73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국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비, 여비 13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수용비로 13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면적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 제조사 기준점 매설비로 752만 4천 원을 조정금으로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국비 사업으로 측량수수로 1,34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설 추진 관련입니다. 운영수당 1,900,
일식 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73만 원을, 전자투표 지원금 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 광공을 주도단속 추진과 관련해서 게시대 관련 유지비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주거 및 임차급여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유월 사업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명시유월 사업입니다. 5개지구 지적재정사업 측량수수료 1억 6천 278만 2천 원을 명시유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관 명시유월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시설비로 4억 4,699만 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주성 사업 시설비로 2억 4,832만 8천 원을 명시 유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상당히 지금 양이 늘어나고 있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30년까지 저희는 지적재조사를 다 마무리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인원이 뭐 팀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지적 제조사 저 과장님 대신 답변을 팀장 선배 내내 그 인원이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들이 신경 좀 높고 네, 국장님 이거 좀 건의 좀 드리고 갈게요. 예.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어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대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천 시민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의원님들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각각 구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뛰시는 거를 제가 여기 와서 직접 힘으로 느껴봅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를 선포하겠습니다.